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우리 소상공을 위해서 주는 돈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안내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아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금은 아마 3%를 이자 이율의 3%를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1%는 아마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승용차를 타고 주소지가 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에 가자. 그래서 만약에 오후 4시에 도착을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 우리 삼촌은 같이 왔단 말이에요. 같이 왔죠. 같이 와가지고 우리 보건소 앞에 음악 텐트가 있습니다. 진료 선별 진료소가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가서 거기 들어갔다가 채취하고 채취한다면 5-6분 걸리죠. 그거 채취만 하고 바로 그 차를 타고 바로 대구로 갔습니다. 본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본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후에 거주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아이가 그리 되니까 족하죠. 그리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02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은 신천지 교회 본세에서 제출한 이런 거 이 전부 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확실한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스크 관련 지금 10시 반에 시사회를 브리핑을 하고 계시고요. 달라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1인당 5매에서 3매로 전부 제한을 공적 물량은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우체국이 일하시면 농업도 똑같은 시간에 녹여면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분유표를 주기로 확정을 했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스크 구매 이력지